현직 검사 두 명이 총선 출마를 노리고 노골적인 정치 활동을 한 사실이 드러났죠. 이원석 검찰총장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징계성 인사 조치와 감찰을 지시했습니다. 하지만 지난 총선 때 황운하 의원의 선례 때문에 이번에도 총선 출마를 막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. 김보건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지난 10월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현직 검사가 고향 사람들에게 보낸 문자가 공개됩니다. 현직 검사가 마치 뭔가 정치적 준비, 정치적 활동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문자를 본인 고향 지역 사람들한테 쭉 뿌렸어요. 문자를 보낸 이는 서울중앙지검 김상민 부장검사였습니다. 대검 감찰위원회가 지난 28일 검사장 경고 조치를 총장에 권고하자 김 부장검사는 사표를 내고 경남 창원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. SNS에 출판 기념회 홍보와 함께 결심은 쉬웠고 결정에 확신이 들었다고 했습니다. 대검은 김 부장검사를 대전 고검으로 전보시켰습니다. 이뿐이 아닙니다. 대검은 대구 지역 출마를 준비 중인 걸로 알려진 박대범 창원지검 마산지청장도 광주 고검으로 전보 조치했습니다.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추가 감찰도 지시했습니다. 하지만 내년 총선 출마를 막기는 힘듭니다. 지난 총선 때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사표가 수리 안 된 상태에서 민주당에 입당해 당선된 황운하 의원 선례 때문입니다. 2021년 대법원은 황 의원 당선 무효 소송에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표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한다며 황 의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TV 유선 김보건입니다.